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6월 2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6월 마지막 주 경마 오늘 비가 오는 주로 해서 열렸던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 적중이 A급 3개의 메인 1개 포함해서 한 6개인가요? 7개인가? 6-7개 정도 적중이 나왔는데 영향가 있는 적중이 없었습니다. 전부 뭐 대부분이 방어로 들어와 가지고 한방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때려드린 게 없어요. 뭐 제일 배당이 나왔던 게 31.9배, 복승식 24배, 육경주 A급, 부산 육경주 A급 승부에 7번 쏜살처럼의 1번 뜨거운 만남, 요게 중배당이 좀 나왔고 나머지는 뭐 전부 거의가 10배 아래짜리예요. 그래서 뭐 A급이니 메인이니 자랑할 거리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한 방을 때려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너덜너덜한 적중 많은 거 아무 필요가 없죠. 돈이 안 되는 거는 한 방을 맞아도 좀 주력 한 방으로 깔끔하게 갖다 때려야 상한가가 나오는데 오늘은 받치기가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괜히 적중 개수만 있고 영향가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과천 제주, 과천이 8개, 제주가 7개죠. 총 15개 경주가 열리는데요. 과천이 9개군요. 과천 9개, 총 16개 경주. 자, 오늘도 뭐 또 토요 경마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468 짝수네요. 2468 제주는 2경주, 3경주, 7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8경주 제주는 3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에서 아싸란 거 한방 못 건진 거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조철 스타일로 한방 시원시원하게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항상 앞에 화면에 나가 있는 것처럼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많이 기대들을 하시고 조철의 상한가 한 방을 좀 기대하셨을 텐데 아쉬운 거 조금 빨리 잊고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멋지게 한 방 날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000m 이세마필 오픈 경주입니다. 상금 많은 경주죠. 마방의 승부 의지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주는 상금이 한 2군 정도 상금이 되죠. 10마들인데 4,125만원짜리 이번 경주는 그 박대웅 조교사 은퇴 조교 박대웅 조교사 은퇴 기념 뭐 이렇게 명칭을 달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9마리 신마가 출주를 했는데 자 이게 9마리 중에 일단 현장에 가시면 이 6번마 화이트 넘버원이라는 마필이 경주 경험도 있고 입상 경험도 있고
정정의 기수에서 최범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한센 자만데요. 직전 경주를 외곽을 크게 돌면서도 입상을 했는데, 자, 이 마필이 외곽을 도 그냥 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빠가시길이라 그러죠. 외곽 사행길을 좀 보일 정도로 외곽을 크게 선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좀 신마라서 겁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말들이 이렇게 같이 뛰다 보면 옆에 말이 오면은 이렇게 겁이 많은 놈들은 밖으로 빠져요. 범연이로 바꿔놨는데, 뭐 노련한 기수로 바꿔놨기 때문에 조금 직전보다 낫겠지만은 골마경기도 좀 있었고, 6번마 화이트 넘버 1, 자, 뒤로 돌립니다.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 신마 중에 따끈따끈한 말이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뭐 여기 1번마 리걸 하이, 2번마 네이비 크롬, 4번마 강력한 지금, 5번마 슈어원, 거기에 외곽에 9번 그린 스파크, 뭐 요런 마필들인데, 자, 요 중에 한 놈, 아마 조철이 생각을 할 때 요 놈이 앞선을 뒤지고 나갈 것 같아요. 마방의 승부 의지도 뭐 다른 마방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요 마방은 승부 의지가 아주 만땅인 마방이 있고, 기승기수도 마찬가지고, 경주 조건도 좋아졌습니다. 신마 데뷔전 갖는 놈 중에서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6번마 화이트 넘버원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경주입니다. 뭐 그 놈도 조금 팔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구라 시작하고 갈 테니까, 자, 이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늘 과천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기입니다. 국산 5군 1200 안마리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임봉춘 조교사 21조 임봉춘 조교사 은퇴 기념 경주예요. 안말 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4경주 역시도 혼전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경주 거리가 안말 1200 단거리 경주입니다.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놈이 선행을 가고 어떤 놈이 비비다 죽일지도 모르는, 뭐 1번마 콩코드 스피드부터 스파크부터 해서 4번마 화수분 빠르죠, 5번마 KN 올드퀸, 8번마 생일선물, 거기에 11번 큐피드 비상. 야, 이거 그냥 앞선이 지글지글합니다. 지글지글한데 그 와중에 5번 KN올드퀸, 4번 화수분, 이 5번 4번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어요. 자, 과연 뭐 5번은 외곽에서 따라간다고 좀 치더라도 이 4번만 화수분 같은 게 직전 경주엔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얘가 선행을 못 가면 다 부러졌어요. 그죠? 자, 이번 경주 과연 4번마 화수분이 편하게 선행을 가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의문부호가 따르죠.
그런데 이게 대길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바마 KN 올드 킴도 인기 1위인데요. 대가리 팔리는 KN 올드 킴도 어차피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소베라니아라는 발빠른 말이 있어가지고 선행을 못 갔더니 천하의 문세영이 더 부러졌어요. 자, 이번에 요즘 또 핫한 기수죠. 이동화 기수. 군대 제대하고 좋은 성적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동화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 4번, 5번 두 마리가 다 풀어줘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자, 그러면 4번, 5번 이외에 많은 마필들이 셰리 비비는 그런 4경주 조판인데 너희들은 비비든지 말든지 나는 내 자리 곱게 지키고 쫓아가면서 선취입으로 때릴란다 하고 훈련도 잘 시켜놨고 기승기수도 딱 제대로 들어가 앉아있는 경주거리 1200 단거리에 혼전 중에 딱 걸린 요놈 제가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죠. 분명히 고놈이 직선에서 때리고 나와서 다 때려잡을 것으로 봅니다. 4번 5번이 대길이기 때문에 배당이 알딸딸하게 나올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짱구 배당이라는데 짱구 배당 맛있게 잡아 먹어야죠. 자, 과천 4경주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오늘 금요경마에서 상한가를 못 때렸는데 자, 토요경마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갑니다.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오늘 과천경마가요 거의 다 달라박스입니다. 과천경마는 뭐 인기 1위를 너무 과신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3번 그랜드파워 송재철 기수가 연속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포스트온에 붙여가지고 외곽선이 붙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3번 그랜드파워 뭐 꾸준히 띄워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3번 마 그랜드파워가 일단 선행 가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5번마 PNS 갬블이 빠른 마필이죠. PNS 갬블 거의 6번마 금성세계 튀어나오는 마필이고 7번마 골드케이 빠른 마필이고 그죠? 5번, 6번, 7번이 다 빠릅니다. 이 3번마 그랜드파워가 또 조철의 눈깔에는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3번마 그랜드파워가 뭐 꺾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요놈이 저는 쌍승시까지 따고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그랜드 파워 뭐 외곽에 그러면 12번마 블루 해머냐 얘가 아마 얘도 인기 1위 아니면 2위예요. 두 놈이 3번 12번 두 놈이 아마 대길이로 갈 것 같은데 자 둘 중에 한 놈 그럼 블루 해머 놓고 때리는 거냐 아닙니다. 인기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역시 얘도 지금 외곽 게이트로 밀려가지고
얘도 선행을 편하게 가야 돼요. 부담 중량도 57kg 좀 늘어났고, 여러 가지로 3번, 12번 두 마리에 백길이는 물론이고 입상도 담보할 수 없다. 자, 요번 경주에 눈딱 감고 중배당을 한방 노리는 경주입니다. 3번, 12번 인기 1, 2위 그랜드 파워, 블루 해머. 자, 이런 놈들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달라박 3마리 또 깔끔하게 또싹 뽑아갖고 주머니에다 꾸물쳐놨으니까 내일 현장 예상에서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싹 공개를 해가지고 멋지게 한걸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린 거는 인기 1, 2위 다 아니다. 3번도 아니고 12번도 아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과천 마지막 승부처죠. 8경주입니다. 자, 8경주는 8마리 단초랑 출주인데, 요게 찍어먹기 한 방이 걸렸습니다. 2등급의 2000m 장거리 경주인데요. 아마 인기 1위가 예상이 됐었던 마이티 후라는 마필이 출주 취소가 됐고, 그래서 덕분에 5번 마, 볼트맨이 아마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5번마 볼트맨. 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요놈보다 더 능력은 비슷해도 조건이 더 나아진 마필이 하나가 있다. 왜 그러냐? 볼트맨이 부담 중량이 3kg가 증가를 했습니다. 3kg가 증가를 했어요. 자, 거기에 12조 서범석 마방의 디터미네이션. 이 마필도 역시 58kg로 또 올라갔어요. 3연승을 하다가 분민호 기수가 직전 경주 마이티후한테도 깨지고, 이 대변화한테도 깨지면서 4연속 입상이 깨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근데 조건이 좀더안 좋아졌어요. 58kg. 선행을 쫙 뻗어 나가면 모르겠는데, 자, 요번에 어떤 놈이 선행을 갈지도 모르는 그런 안개 속 혼전 구도인데요. 자, 5번, 7번이 또 아마 최저배당이 갈것 같아요. 볼트맨의 디터미네이션, 그죠? 자, 이번 경주 요두 마필, 뭐 물론 백길이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조철의 눈깔이 잘못돼가지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두놈 이기러 갈 놈이 딱한놈 있다. 그 놈을 역상승식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요. 예측권 20장 한방 때립니다. 아마 요거는 예측권 20장 한방 주력 자리에 갖다 상한가 때리고 달러 박스 놓고 한두 놈만 안고 가면 구멍수 깔끔하게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자, 요거 자신 있습니다.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역상복 단통으로 한구라 때려놓고 배당으로 조금 한두 마리 안고 가면 되는.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과천 8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은 2, 4, 6, 8, 2, 4, 6, 8 네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
오늘 세 개, 이경주, 삼경주, 칠경주, 제주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제주마하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자, 제주 경마는 대가리에 찍어 먹기. 자, 이경주 4번 마 오라여걸입니다. 최근 뭐 선행으로 계속 잡아돌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4번 마 오라여걸 휴양을 갔다 왔는데요. 얘는 뭐 특별한 병이 있어서 갔다 온거 아닙니다. 뭐 기타 임신 검사라고 돼 있는데 뭐 어디 휴양 가서 목장에서 놀다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4번 마 오라여걸 뭐 무난하게 또한 마리 오라 시리즈가 이제 상위군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문현진 기수 역시 오라 시리즈에는 역시나 문현진 기수죠. 직전 대비 2kg 들었는데 5전 4승 2착 1회입니다. 100%죠. 4승에 2착 1회. 대본 경주 부담 중량도 뭐 아직까지는 56밖에 안 되고요.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립니다. 4번 마 오라여걸. 자, 그런데 요거 오라여걸에 붙여서 우리가 찍어먹기 한 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마필이 숨어 있다. 이게 선행을 앞선을 갖다 지지면 아무래도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보입니다. 안쪽에 2번 마 사무사도 보이고요. 뭐 5번 한백돌파, 6번 비천도해, 7번 장전물결. 그렇죠? 자, 이런 마필들이 이 4번 마 오라여걸이 몰고 가주면 괜찮은데, 오라여걸이 안에서 쭉 뻗어나가면 얘네들이 따라붙다가 직선에 가서 힘을 못 쓰게 돼 있죠. 자, 이런 경주 전개를 그려본다면, 자, 4번 마 오라여걸을 축으로 세워놓고, 자, 후착에는 때리고 올라오는 말한 마리를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4번 마 오라여걸을 놓고 직선에서 탄력적으로 나머지 마필들 다 때려잡고 올라올 한 놈. 그놈에다가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4번 마 오라여걸 놓고 짭짤한 아나짜리 하나, 추입으로 눈썹이 휘날리게 날라올놈 한 놈, 4번에 붙여서 찍어먹기 한 방, 짭짤하게 찍어먹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입니다. 삼경주와 칠경주.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야,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메인 승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요 뒤에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죠. 직전에 완전히 잡고 늘어지면서 잡바에 때렸던 한 놈이 요번 경주에 딱 걸렸습니다. 아마 현장감은 이 6번 마 쌍용신화라는 마필이 강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요. 3착. 그죠? 아직까지 마필이 좀 직선에서 이렇게 좀 기대는 맛이 있어가지고 심하게 기대요. 그래서 외곽을 선행을 아예 아싸리 가면 되고
선행을 못 갔을 때 외곽 이선에서 직선 말몰이할 때 자꾸 기대가지고 얘가 한타가 부족한데. 아무튼 요번 경주 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거는 맞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건 맞는데, 자, 이 6번마 쌍용신화도 대가리 믿고 때리기가 영 찜찜한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요, 일단 외곽에 뭐두 마리 가온길, 10번 무한공간, 이런 건다 날려야죠. 이건 뭐 다띠 마필들이고. 그럼 그래봐야 후차권에 7마리죠. 그중에 잘라낼 놈싹 잘라내고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을 대가리로 딱 놓고 완전히 찬스를 만났습니다. 요번에도 만약에 안 가면 그거는 또라이죠, 또라이. 자, 요거 삼경주 조철한테 딱또 우리 상한간방 때리라고 제주 삼경주가 또딱 걸렸습니다. 뭐 현장에서 이제 6번마 쌍용신화에 일단 한 방을 때려 조질 예정인데, 6번마 쌍용신화와 붙어오면 한구라 때리는 거고, 쌍용신화가 만약에 부러지면 아마 상당히 재밌는 그런 적절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제주 삼경주 메인. 자, 요거 여러분들 꼭 현장에서 하셔가지고 한구를 하시자고요. 조철도 여기 오늘 아마 제주 경마, 과천 경마 통틀어서 제일 재미있을 경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배당판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놓으면.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이 마필에 승부 의지하고 배당판 흐름도 좀 다시 한번 주시하고 체크해가지고 조철이 생각하는 딱 요만큼 겐토 안에 배당판이 형성이 되면 요거는 사정없이 예측권 20장 승부볼 그럴 경주니까. 자,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죠.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역시 요거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는 2경주와 7경주가 찍어먹기. 좀 전에 3경주는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자, 제주 7경주 3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고요.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이거는 진짜로 한방또 갖다 찍어 먹어야 됩니다.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대가리 세워놓고 빼도박도 못하는 한 놈. 일단 이 4번마 백호위너죠, 백호위너. 직전 경주는 제주마 더비 상대가 좀 셌습니다. 3연승 때리고 오다가 3군 승군전을 더비에 한번 나갔었는데, 역시나 상대 마필들이 좀 세가지고 많은 경험이 됐을 겁니다. 뭐 6차겠는데요. 강산기수에서 이제 홍건이로 바꿨어요. 홍건이가 2연승을 함께 했죠. 2연승. 자, 4번마 백호위너. 아주 탄력이 좋은 놈입니다. 선행이면 선행, 추입이면 추입. 전천후의 각질을 갖고 있고. 자, 4번마 백호위너를 대가리로 놓고, 야, 요거 뭐, 1번 일대강자 정도. 뭐, 이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아무튼. 자, 4번마 백호위너 놓고요. 한 마리 또딱 찍어 먹게요.
마지막 메인 승부. 어떤 놈이 최종회담 갈지도 몰라요, 이거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자본마 백호 위너 대가리로, 백길이가 어떤 놈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5번 삼다전설, 7번 광화의 보스, 9번 함성, 10번 선봉타격,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안쪽에 2번 세종도시, 3번 아라질주, 이런 것도 무시 못합니다. 자, 자를 거다 잘라내고, 일 없이 팔리는 애들을 싹 잘라내야죠. 4번마 백호 밀어놓고 때리고 마치기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또 주력 한 방이 꽂아주길 바라면서 한 10배 정도 노리고 있습니다. 제주 7경주. 한 8배, 10배. 요 정도 배당 나오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배당이죠. 찍어먹기 완짱. 시원하게 한방 장학가 갈 테니까요. 자, 벤츠 한대 가자고요.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실전 배팅 예상을 다 마쳤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에, 과천 경마는 달러 박스가 좀 많고, 제주 경마는 찍어먹기 두 개, 달러박스 한 개입니다. 요거 오늘, 여러분들 그 금요일 날 경마가 적중이 좀 배당도 딜딜하고, 좀 마음에 안 드셨을 건데, 내일 금요 경마에서는 또, 이게 역시 조철이구나. 자식이 마판 넘버원이라 그러더니 뭐 이래 하셨던 분들 오늘 토요 경마에서 역시 조철이구나 느끼실 수 있도록 단단하게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화는 받기가 곤란해요. 경마하는 날은. 그러니까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많은 성원 항상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내일 토요 경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손가락, 엄지척,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내일 좋은 모습으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